잘해드려야 되겠다고. 효도해야겠다. 낳아주신 분? 소중한 분. 친근한 친구 같은 느낌이라는 거. 항상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요.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키워주셔서 늘 감사해요.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애틋하고 잘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평생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. 공부 열심히 하는 거. 막 사고 안 치고 학교 생활 잘하고. 공부 열심히 하는 거. 훌륭한 사람 되는 거. 평소에 해야죠. 평소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. 몸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효도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. 항상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부모님께 짐이 안 되고 제가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.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원하는 거죠 뭐. 마누라한테 잘하고 또 손주한테 잘하고 그런 게 지금까지만 하면 돼요. 지금 같지만 하면 된다고. 부모님들한테 자손들이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계시냐고 안부 전화 해주는 거를 제일 자손들만 바라보는 건 다른 거 없고 그저 건강한 거 최고로 나는 알고 있지. 전화한 통한 거 제일 좋다고. 항상 고왔던 당신의 얼굴.